영입니다. 이렇게 우리 장비의 시민이죠. 저 김영수. 개인적으로 자주 찾아보러 계셨어요. 근데 고창에서도 일이 생겨서 못 왔고 오늘은 꼭 우리 실장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꼭 많이 보내서 김대님을 뵙기로 했는데요.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대님이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참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는 당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님 아니 유튜브에서는 별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존경이 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면 얼굴에 참 나 예뻐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쵸? 네, 김효준의 금방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다쳤어요. 어제 새벽에 부산에 분명히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불절이 됐습니다. 참, 오늘 또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요 우리 시장님이세요. 우리 참 정말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생이고 우리 좋은 일을 당해서 우리 또 동생이 추천을 했고 또 김희선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저 좋은 일을 좀 더 보내라 그러는데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제 성이니까 저의 마음이니까 꼭 좋은 일을 우리 저 김혜선님 팬이죠? 신나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에게 물을 준비를 안 해. 어디 갔냐? 고기 다 죽겠는데. 참. 네? 물은 누가 먹었다네. 맞아, 맞아. 아,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요. 내게 놓고 강강에 또 넣는 데가 3시간 놀아. 아, 오다가 또 진국제를 먹었더니 자꾸 몸이 안 좋네요. 아, 갑자기 이렇게 혹시 아까 우리 청국이 우리 청국께서 좋은 곳에 쓰시라고 여기다 본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김 회장님이 엄청 좋은 일을 하실 겁니다. 혹시 제가 전에 한 번 한 때마다 여기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좀 사실은 얘기가 내가 오늘 150만 원, 200만 원인데 네?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네, 20만 원이 아닌데 아직 뜨지도 못해서. 하지만 우리 김인사님이 군산 항아라는 곡을 10번씩 이상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김인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는 너무 좋습니다. 왜요? 왜요? 정말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쁘죠? 혹시 괜찮으셨어요? 저요. 혹시 우리 김현수님에게 작업을 싶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저 어울려요? 사진을 찍어보세요. 네. 잘 어울리니까. 다리는 찍지 마시고 얼굴만 찍으세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또 우리 김인선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항상 오실 때마다 우리 꼭 여기 금요일날 하고 일요일 하셨죠? 토요일만 어제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항상 우리 김인선님이 이 불순금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인선님 물어보시고 또 좋은 일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윤천금 씨의 연가라는 곡이 있어요. 아, 그 노래가 참 아름다운 곡인데 그분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신 가수 선배이신데 이까지 못 올라오셨어요.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선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기사님 메이저죠? 제자예요? 아! 아, 저기 맞아. 참치시구나.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부산 아가씨 주제곡. 아, 그래. 부산 아가씨. 아, 주제곡은 부산 아가. 아, 멋있습니다. 역시, 아, 멋있는 스승 위에는, 밑에는 멋있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나님까지 다시 조언하실 거죠? 우리 김유나님은 군대 돌아다니면서 조언하시지만, 우리 또, 우리 부산 아가씨는 해외로, 해외로. 네?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로. 네? 네, 그런데 가서 돈 벌어보세요. 돈 벌어와서 우리 어려운 이유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름도 아, 우리 잘 지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네. 우리 건아들 요즘 잘 나가는 옛날에 건아들 아시죠? 건아들, 우리 형님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곽종모 형님께서 사랑한다면이라는 곡을 내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랑한다면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오늘 식사 맛있어요? 거시기. 거시기 형님. 네. 한 팬인 것 같아. 그죠? 우리.
사실은 전 우리 매니저 우리 실장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네. 내가 지금 그냥 실장 저 봉투에다가 그거 담아와 그냥 노래 안 시킨다 여기. 네. 아니 안 담아오셔도 내려와. 어떻게 도망가서 어쩌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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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망갑니다. 나보다 김인선님을 더 좋아하고 있는 친구 친구예요. 네.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훈이라는 가수를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저 친구가 80년도 초반에 라이브를 했던 친구인데요. 가정상 너무 어려워서 20년, 30년 동안 노래를 하다가 저를 만나서 다시 노래를 한 친구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요즘 찾아가는 현진호 님의 고려에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고려에서 안서있어요. 고려에서 쓰신 분입니다. 고려에서? 네, 고려에서. 멋지신 가성거로서 정말로 멋집니다. 모자도 멋지시고
아름다우시면 아무쪼록 항상 우리 김인성 어머니 가슴이 있으시죠. 참 좋은 일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장구의 신 김인사라고 부를까, 가수라고 부를까, 또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참 많이 고민됐어요. 그래도 장구의 신 우리 김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천사표 김민성 맞죠? 네! 아름답죠? 대한민국에 내가 포기하고 내 일단 포기하고 이렇게 좋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좋은 이 선배님들 태진아 선배님들 물론 좋은 하겠지만 이렇게 앞에서 보이게 정말로 보이게 뒤에서 숨어서 좋은 것인 우리 김민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서 내가 꼭 보상 안 올게요.